자, 이번에 플레이해볼 게임은 모아보세 2인풀입니다. 상대는 132 초보입니다. 자, 저는 견습쟁이고요. 자, 새 종류를 7종류를 모으거나 두 종류의 새를 3마리씩 이렇게 모으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저는 무슨 새인가요? 저는 앵무새를 갖고 있군요. 저는 앵무새를 갖고 있고 상대방은 총동아리를 먼저 갖고 플레이를 하네요. 자, 까치도 있고요. 까치. 그다음에 청둥오리 같은 것도 있고요. 청둥오리. 자, 일단 이걸 가져와 볼게요. 패스. 자, 지금은 감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를 모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가져와 보고 생각을 좀 해보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좀 가져올 만한 게 청둥오리 마땅히 없네요. 다 넣어야 돼서. 다음에 놓고 자, 두 장을 뽑겠습니다. 자, 지금 무리를 완성할 수 없어요. 패스. 놓아라. 어느 걸 넣어야 될까요? 까치. 까치면은 자, 까치로 까치를 놓고 부엉이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부엉이 가져와서 무리를 만들게요. 부엉이는 세 마리만 있으면 한 마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고요. 자, 다 버리고 이렇게 하나요? 자, 새로 버리고 새로 가져오게 되네요. 그다음에 이걸로 까치 다섯 장이죠? 요거면 까치도 되겠네요. 자, 까치. 아니, 까치가 아니죠. 까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뭐죠? 울새. 울새로 이렇게 놔서 자, 까치 무리 완성할 수 있죠? 무리 완성. 까치도 이렇게 해서 저는 하나, 둘, 세 종류 완성을 해 봤고요. 자, 그다음에 청둥오리. 자, 저할 만한 게 없네요. 청둥오리, 청둥오리 있군요. 청둥오리로 아, 저 위쪽에 더큰게 있었는데 못 봤네요. 위쪽에 청둥오리로 가져올 수 있는 새가 더 많았는데 아, 뭐지 그게 못 됐네요. 안타깝게. 여섯 마리. 네 마리 까치, 부엉이. 상대방은 하나, 둘, 셋, 네 종류 완성을 했고요. 요거는 장수가 많아도 까치 하나. 저 청둥오리. 자, 요거를 가져와야 되겠네요, 전산. 이렇게 한번 가져볼게요. 자, 무리를 완성할 수 없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 까치가 있어야 되는데 까치가 없네요. 까치나 부엉이 네 장, 어이쿠, 부엉이. 부엉이를 놓고 자, 뽑기. 패스 하겠습니다. 부엉이 놓고 놓았고요. 다 버렸어요.
이렇게 버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패스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군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류. 상대방은 다섯 종류 먹었고요. 저는 하나, 둘, 셋. 응? 세 종류 뭐가 없어졌어요. 제가 모았던 게 뭔가 없어졌네요. 이게 왜 없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왜 없어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부엉이. 부엉이를 가져오겠습니다. 오케이, 세 마리가 됐네요. 자, 청둥오리를 완성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종류. 자, 저는 요거를 또 놓으면, 자, 부엉이 완성할 수 있죠? 부엉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놓으면, 이걸 얻을 수 있죠.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자, 무리 완성하게 할수 있네요. 자, 무리를 어떤 거, 홍학. 홍학으로 무리를 완성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종류. 상대방은 하나, 둘, 셋, 넷, 네 종류. 왕부리새하고 홍학을 가져가면 되네요, 상대방은. 자, 저는 까치. 자, 요거를 여기다가 가져가고. 자, 무리는 안 되고요. 둘, 셋, 넷, 다섯 종류. 상대방 다섯 종류. 까치. 까치가 또 있고요. 아이고, 가져올 만한 게 마땅치가 않네요. 왕불이서 이것도 상대방이 모아오게 되는데. 놓고. 자, 패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패스. 패스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종류 모았어요. 상대방은 여섯 종류를 모았고요. 까치, 오, 가져가고. 부엉이 마땅히 놓을 만한 게 없네요. 자, 이걸로 해볼까요? 아, 두 장이네요. 이것도 모자르고 여섯 장. 마땅히 놓을 만한 게 없네요. 자, 여기에다가 놓을게요. 자, 무리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새를 놓으세요. 자, 이거 놓아야 되겠네요. 자, 이거 놓고요. 자, 뽑기. 자, 무리가 완성됐네요. 자, 요거에서 무리 완성하기. 자, 이렇게 해서 제 차례네요. 손에 있는 카드를 다 없애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여섯 종류 완성을 했고요. 저는 부엉이나 저런 거, 부엉이, 까치, 자, 이런 거
무리 완성하기. 자, 이렇게 되면, 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네요. 어우, 첫 번째 승리. 일곱 종류의 재를 모아서 처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와우, GG. 자, 이렇게 해서 일곱 종류의 새를 모아서 승리를 거뒀네요. 상대방은 두 종류, 이렇게 두 개씩 모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종류. 한 종류만 모으면 끝났을 뻔 했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일곱 종류를 모았네요. 자, 모아보세요. 오, 재밌네요. 자,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